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9월 21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전일 마감 시황 간단하게 브리핑 하고요. 유료 회원 새로 오신 분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매수세 유입되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코스피. 자, 그리고 코스닥도 60일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비교적 양호한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코스피는 이제 240일의 저항권까지도 왔고 여기서 시작돼 있는 여기 추세선을 꺼보면 자 240일의 추세선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2018년도부터 무너진 이 추세선의 상단에 이제 위치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을까 싶은 의구심을 좀 가지게 돼요. 그러나 2100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한 기간 대비 시간도 매치 되면서 상승 잘 해왔습니다. 자, 필승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주무실까봐 그죠? 필승님 포트폴리오 분석할 거예요. 잘 들어오셨어요. 2심 전심이네요. 우리 궁합 맞춰서 잘 해봐요.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이 매도세 전일 아침에 좀 나왔었는데 그것을 걷어들이는 상황이었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왔으니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필승님이 어느 HTS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HTS입니까? 어느 회사 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혹시 키움이면 키움이다 1번 아니면 다른 회사 같으면 이 공부하셨던데 HTS 설정법 있죠? 그거 보고 하나하나 오늘 주말에 다 세팅해 놓으십시오. 닥터K 보는 거 딱 이렇게 천천히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안 되는 나이 없습니다. 그죠? 전 박수 치드리고 싶다고 자꾸 말씀드렸어요. 그 나이에도 포기 안 하고 하시는 모습 정말 좋아요. 자, 이 보십시오. 초반에 기관이 500억 던지다가 그럴 줄 알았어 했는데 쑥 들어올리면서 전일 오히려 2000억 가까이 사줬다 이거죠. 그죠? 누가 사줬다? 연기금이 사줬습니다. 연기금이 여기 보이시죠? 잠깐만. 그리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코스피. 그죠?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들어와요. 와. 거의 4조 가까이 사들어온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3조 6천억 이랬으니까, 대충 보면 그죠? 계산 안 해봤어요. 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우. Unbelievable. 아유. 발음 좀 이상한 것 같아. Unbelievable.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와우. Fantastic. 그죠? 그래서 최고 좋은 상황 나왔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왔다 이거죠. 양호거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면서 그냥 잘 가고 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죠? 그리고 환율도 조금 들썩하다가 그냥 원위치 내려왔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 자, 그것도 예측이 별로 틀리지 않았죠. 1200원대는 잘 못 넘어갈 것이다 아마.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No problem.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잠깐 체크 중이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해외시장 하죠. 그래서 수급이 일단 양호하니까 괜찮은데 여기 2100 인근 가면 조금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여기 보시면 저항선이 몇 개 뭉쳐 있죠. 그래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항을 받을 때 무자비하게 이렇게 받으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고스닥처럼 옆으로 슬슬 조정받는지
아니면 오일선을 막 이탈하는 큰 은봉이 떨어지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격의 폭은 있다. 그렇게까지만 딱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할게요. 전일 미국 시장 낙폭 좀 있었습니다. 0.59% 다우존스 하락, 나스닥 0.8% 하락, 반도체 지수도 1.83% 하락. 야, 반도체 지수가 좀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그래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큰 걱정은 없어요. 대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 턴하는 게 저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가 그러니까 바닥 찍었다 이런 의견들이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상승 전환 지금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서 가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이틀만 해도 지금 4% 가까이 가고 있고 밑에서 올라온 건 장난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이유를 보자면 전고점 인근입니다. 전고점 인근에다가 그죠? 자꾸 헤딩하고 있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 실망감, 그죠? 연준 이사들의 의견이 557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뭔가 금리 동결에 5, 5명, 금리 인상에 오히려 5, 금리 인하에 7.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우려감 있고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익혀놓으세요. 필승님 오늘 이거 하나 잘 익혀놓으세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그것은 가격이 올라간다.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국채의 가격은 올라간다. 왜? 아니,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살려는 사람이 많다. 자, 이해되시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 많이 쳐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수요가 몰릴댔죠? 왜?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불투명하니까 또 안전자산인, 그죠? 국채 이쪽으로 좀 쏠림 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중국의 농산물 시설 방문단이 원래 방문하려다가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이후로 미국 시장이 하락 전환했다. 그렇게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중인데 어느 정도 스몰 딜로 끝날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국과 일본 뭐 양호합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합니다. 자, 에드님 어서 오시고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천천히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보십시오. 자, 닥터케이랑 어저께 한 30분 40분 통화하면서 세팅도 했죠. 닥터케이는 그렇게 성의 있는 남자예요. 그죠?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셀트리온. 그죠? 가장 타격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 수술에 들어갑니다. 닥터K 아닙니까? 그죠? 주식을 수술하는 남자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원래는 그런 오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가수할 때, 제 애칭인데, 어떻게,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도 되네요. 주식을 수술하는 남자. 자, 단가가 엄청나요. 단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어저께 또 우리 선수들은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독이 도루 사인도 안 냈는데 스틸 해버렸습니다. 17만원에 살까요? 샀는데요. 잘했네요. 먹었거든요. 17만 4,500원에 던졌지 않습니까? 이거 다 피했어요. 올라타는 거 딱 보더니 선수들이 샀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하기는.
본전치기 한다 생각하고 밑으로 밀릴 때 본전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끝까지 홀딩 여기서 딱 물어봤거든요. 그죠? 끝까지 홀딩해서 이 또 4% 넘게 또 올라갑니다. 야, 우리 선수 들어와 있네. 에드 선수. 나이스. 자, 무슨 수술? 아, 야, 쭈니야. 야, 무슨 수술을 해? 내가 수술하겠다고. 응? 주식, 포트폴리오 수술을 하겠다고. 닥터K잖아, 내가. 아이고. 야, 토요일 아침인데도 많이 들어오셨네. 그죠? 자, 들어왔으면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저는 방송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아, 닥터키는 15만 4,500엔 사서 여기서 한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서 16만 얼마입니까? 17만 4,500엔 끊어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알아서 사가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자, 안 좋은 상황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셀트리온이 상당히 정석적인 흐름으로 안 움직입니다. 앞전에 여기도 참고로 해라 그랬고 여기도 참고로 해라 그랬습니다. 저항권에서 밀리는 듯 하다가 푹 들어올리고 밀리는 듯 하다가 들어올리고 이런 행태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참고로 하라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60일권에서 강하게 밀리는 듯 하다가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와우,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삼행지만 강세 보였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홀딩 가능하다고 전일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여기 밑으로 안 깨지면 16만 8천원권 정도만 안 깨지면 홀딩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16만 7천원 자, 홀딩했다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올라갔고요. 닥터K가 사자 소리는 눌려주거나 그죠? 시장 상황 봐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이후에 눌려주거나 하면 저는 공식적으로는 사자 소리 하고 싶어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쓰야로 쓰야로 쓰야로. 반갑습니다. 카카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애매기고 있죠. 그죠? 노 프라브럼 땡겼어요. 어저께 추가하면서 의견도 드렸고 자 이거 돌파 상단 돌파할 겁니다. 잠깐 옆으로 엇나갔습니다. 자 기억나니까 머리가 그래도 되죠. 그죠?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뭐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그래서 전이 4% 올라가니까 좋은 상황이고 이제 전략은 60일권인 닥터K가 이제 우리 한 팀이 됐으니까 계속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중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를 지켰는데 그 앞에도 좀 길게 봐야 돼요. 여기를 지키려고 노력 되게 했는데 팍 깼어요. 그럼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그 저항이 60일권입니다. 여기서 밀리는 듯 하다가 원래는 밑으로 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메롱하고 들어올렸습니다. 요거 앞에 음봉 다 말아올렸죠? 야,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음봉 말아올리는 양봉이죠. Very good. 올라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밀렸을 때 17만 3천만 안 깬다면 No problem. 더 홀딩. 자, 닥터키는 18만원 이상도 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을 했는데, 그죠?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내려오면 다시 한번 사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들어 올립니다. 자, 양호.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아까 전략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쫓아가긴 좀 부담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목표치는 18만 6천원. 현재 던질 필요 없어요.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 노스 포인트님 뉴스 나왔다. 제 사촌 중에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모여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도 셀트리온 좀 더 공부해 보려고. 야, 저도 물론 그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만 SC라는 게 피하주사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야, 피하주사가 뭐냐? 이렇게 엉덩이나 여기 살에다 놓는 거던데, 그러니까 정맥주사 아니고 맞대.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 물어봤거든요.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원래는 밖에서 침투해 오는 바이러스 같은 것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세포를 공격한답니다.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관절염 이런 거 생긴답니다. 램시마 SC가 그죠? 류마티스 이런 쪽에 그거 아닙니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아닙니까? 닥터 K 성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토피 그죠? 뭐 등등등 있겠죠. 자, 뉴스. 그럼 뉴스 뭐 나왔는지 밑에 좀 적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추가로 상승함 가능해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잘 가고 있다. 자,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위로 막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들고 갈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올라가는 것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 FST. 자,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 분석들을 많이 해보면 저가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종목 억수로 많거든요. 제가 실력이 내지는 제가 식견이 좁아서인지 몰라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뭐큰 관심이 있을까요? 닥터K는 하이닉스 모르는 사람 있어요? 기아차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카카오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죠? 이 대형 우량주 안에서 적절히 매매를 해도 충분히 5%, 어떨 땐운 좋게 10%, 15% 이렇게 차근차근 수익을 실현해 나가면 되는데, 어제 보십시오. KMW 사자마자 막6%막 날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전에 딱 샀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너무 잡주성의 종목들 많이 건드린다 이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TV 방송 출연하는 전문가 내지는 유료 방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익률 올리기 경쟁에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다닥거리는 거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겨내기가 상당히,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제 지론대로 갈 겁니다. 안전하게 늦어도 한발한발 우보 이상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겁니다. 파다닥 거리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그만큼 위험도 크다. 6,650원. 이건 플러스 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거 삼성 SDI하고 진짜 비슷하네. 그죠? 조금 궤적은 달라도 이렇게 착착 보다 보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건다 패스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추세, 지지 저항만 체크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서 더 앞에는 여기가 무너지면서 좀 시원찮은 상황이 됐어요. 요 정도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죠? 안 좋아요, 일단. 그러나 여기를 탄탄하게 지켜요. 6,450원. 본인 단가보다는 조금 밑인데, 그죠? 지금 현재 수익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위로 강하게 아마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 생각해요. 한 번에 잘못 넘어갈 거거든요. 7,600원권 일단 목표를 가져볼 수 있는데, 한 여기 정도 7,300원권 정도에서 자꾸 밀리고 하면 7,300원과 7,500원권 정도에서는 매도하셔라. 그죠? 방방방 치우고 할까 싶지 않아요. 그죠? 너무 가벼운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나중에 메모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근 가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는 할 겁니다만 일일이 다 보지 못해요. 본인이 좀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밑으로 처진다. 20일 깨고 내려오면 바로 차익 실현. 토해내지 마세요. 20일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6,900원 정도 깨고 내려오면 바로 차익 실현. 그 다음 룸투코리아. 와우. 자, 룸투코리아는 8,510원. 와우,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여기가 무너지면서 끝났어요. 던져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딱 무너지면서 끝났거든요. 자,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8,500원이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날 아니면 이날 정도 샀다는 건데 물타기를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여기 샀다면 먹은 거잘 챙겼어야 됐고 여기 샀다면 완전 꽝인 거고요. 그죠? 아, 여기서 샀다면 마찬가지로 잘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다. 결론은 별로입니다. 결론은 버킨 건 아니고 별로예요. 자, 이렇게 낙폭, 진폭이 큰 종목들은 올라가 봐야 또 튕겨 내려오기 마련이고 관심이 없어 시장에. 이렇게 거래도 없고 이런 소형주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그래서 단가 다 잊어버리시고 적당히 올라타면 끊어내십시오. 6,400원 정도로 만약에 올라타면 일단 홀딩인데 강하게 이렇게 올라타면 이런 식으로 올라타면 홀딩이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비실비실 거리고 힘 없으면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처지면 무조건 매도. 처지면 무조건 매도. 올라타고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홀딩. 자, 버킷 스튜디오. 버킷 스튜디오. 자, 버킷 스튜디오 하기 전에 노스 포인트 님이 2011년 램시마가 유럽 FDA 승인났을 때15% 상한가 갔다. 지금 삼성바이오 CMO처럼 생산 대행하다가 첫 자기 제품 팔게 된 거다. 램시마 SC 유럽에서 승인 권고 어제 뉴스. 행정 절차 2개월 지나면 승인 수순. 11월 출시해야 되니까 미리 출고 들어간다. 이 정도. 램시마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10년씩 투자하신 분이니까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추세의 흐름, 시장에서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러한 기술적 분석에 더 치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융합한다면 여러분들께 투자하는 데 도움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했을 테니까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2170원. 이거는 여기 상단 있죠? 2400원대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십시오. 밑으로 처지면 여기 깨고 내려가죠? 1900원대 깨고 내려가죠? 바로 손절입니다. 버티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깨지고 내려가면 손절. 여기 올라타면 2400원 정도의 차익 실현. 의견. 그리고 앤디 퍼스트. 자, 어차피 아침에 열심히 같이 방송 들으시니까 노스포인트 님도 효성 뭐라고 적어놨는데 그거 제목 한번 더 올려놓으시고요. 다른 분들도 한 두세 종목 정도만 상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나가봐야 되거든요. 앤디 포스. 와우. 이게 상당히 또 손실이 있던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종목들 갖고 계십니까? 완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갖고 계십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한국 뭐 이런 데서도 전문가한테 몇 년을 계셨다는데 엉망인 종목들 다 추천하고 셀트리온을 집을 팔아가지고 사느라고 10억이 되네 20억이 되네 했다는데 셀트리온 어디가 있습니까? 셀트리온 고점 중에 고점 잡아가지고 팔아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고통을 상당히 받고 계신다는데 뭐 10억이 된다고? 아이고, 반토막도 넘게 났구만. 3분의 1 토막 나고 했는데, 그죠?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 마구마구 날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입으로 떼었겠지만, 상대편은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죠? 한마디 일갈 날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제법, 테레비에 제법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자는 거 있죠? 그죠? 뭐로 길게 봅니까? 짧게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말하기 전에 다른 분거 하나만 또 한번 해볼게요. 뭐더라? 파인 디지털. 그분 요새 안 들어오시는데 잘 지내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3년 들어오고 됐답니다.
3년 여기인 건데 들어가가지고 뭐하러 3년 들어갑니까? 뭐하러 3년 들어가냐고. 이 잡주를 거래 몇 주인지 보입니까? 아니 당장 셔브는 좀 일본말 죄송합니다. 당장 승부나는 거 잡주 아니고 사자마자 5% 가고 사자마자 15% 먹고 사자마자 5%씩 가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3년 4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반문하고 싶어요. 왜 3년 4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죠? 핑계입니다, 핑계. 잘안 가는 거에 대한 핑계. 들고 가면 돼요. 쭉 들어가 보세요. 안 가면 안 가면 나 모르겠고. 투자의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무책임하고 별로 바람직한 리딩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서자마자 당장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액티브한 흐름이 나와야지. 그죠? 아까 봤죠? 봤죠? 이 지저분하고, 이몇주 거래됐습니까? 아이고, 천주 거래됐어요. 3,000원짜리 천주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 거래되는 겁니다. 이거를 3년 들어가자고요? 참, 아이고. 여기까지 할게요. 아침부터 열받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아, 참, 대신 사과드리고 싶네. 그죠? 자, 박살났습니다. 그죠? 박살났어요. 안 좋습니다. 잠깐은 플러스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잠깐 플러스 났을 때 처리를 못하면 그냥 하루 안에 박살나는 게 이게, 와, 진폭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잠깐. 이거 상한가 비슷하게 갔다가 확 밀린 것 같은데, 18% 가다가 10, 마이너스 11% 됐습니다. 진폭 30%. 와우. 이런 걸 한다고요? 그죠? 이런 걸 제시한다고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18% 내지는 뭐30% 수익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밑으로 더 처지면 바로 미련 따위 1도 가지지 말고 월요일 아침에 밑으로 빠지면 전부 손절. 올라타면 5,3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너무 지저분해요. 그죠? 빠지면 미련 부리지 마십시오. 좀 올라가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봤다가 이렇게 그래도 빵빵빵 가면 양호. 그렇지 못하고 확 밀리면 그냥 던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댓글 나와 있네요. 자, 아까 비아주사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 가서 링겔 4시간 맞고 와야 되는데, 그죠? 피하주사는 맞으면 금방 된다.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효성첨단. 그죠? 효성첨단. 소재인가 그랬어요. 그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 정말 아쉽습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TV 나오니까 아,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겠지 이래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해보기로는 제가 요새 TV를 맨날 틀어놓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는가 싶어서요. 그죠? 되지도 않는 자리에 정말 추천 많이 한거 봤습니다. 신라젠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대충 알 겁니다. 여긴가 추천했습니다. 여긴가. 무너지는 자리인데. 학살 맨날 욕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자기 시간에 놓으면요 아이고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이러면서 나오는 패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칭찬하는 사람 잘 없어요. 좀 이상한 자리에 추천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파라다이스도 추천하던데 추천하자마자 박살 바로 나는 거 봤습니다. 야 아니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하락 추세 막 진입하려는데 이건 지나간 거고 옛날에 그죠? 이렇게 막 꼬꾸라지는 이런 시점에서 막 추천한 거 봤어요, 제가. 확 밀렸잖아요. 지금 올라왔다고? 아이고, 올라와봤자 본전이고, 이거를 어떻게 견뎌낸단 말입니까? 그죠? 참 이해할 수 없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아침부터 흥분하면 안 돼. 자, 첨단, 효성첨단 소재는 저는 패스하라 말씀드릴게요. 딱 간단하게. 왜? 앞전이 너무 지저분해요. 궁금했던 이유는 60일 지지하니 여기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기관 외국인 크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도 아니고요. 여기 앞에가 너무 지저분하다. 앞에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매력적으로 점수 주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죠? 그냥 적당히 잘 갔으면 많이 올라갔고 잘 눌렸으니 여기 지지권에서 한번 사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깨지면 사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 장대 연봉 싫어요. 그죠? 이런 거 팁입니다. 이런 거 팁. 그죠? 이런 거 팁이에요. 자, 여기 갭 상승했다. 그대로 때리 밀렸어요.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또 들어올립니다. 좋아요. 그죠? 그러면 쭉쭉쭉 가야 되는데 팍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별로예요. 그렇게 딱 정리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전 모릅니다. 그죠? 자, 오늘 아침도 필승님이 닥터K 진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이신 전심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닥터K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조금이라도 빨리 궁금증 그리고 해소해드리고 진단해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또 성의있게 방송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나라 야간 시장도 조금 하락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0.32% 정도 하락했고 지금 시장이 조정권은 맞아요. 시장이 조정권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그냥 스무스한 정도로 아래 위 꼬리 좀 달아주면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그냥 조정 받으면 좋다. 코스닥. 자, 코스피가 힘없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이다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한번 힘내가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만약에 이것이 맞아떨어진다. 월요일날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려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올라가면 해설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자, 이격이 컸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코스피는 조정받을 권역입니다. 코스닥이 이격이 컸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했던 권역이죠. 라고 지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맞으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이 잘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코스닥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죠? 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막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연기금은 던질 줄 모르겠습니다. 이 추세 유지시켜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0.3% 빠졌습니다. 갭 하락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밑으로 확 안 무너지고 적당하게 공방하다가 그냥 적당한 수준에 끌어당겨 놓으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토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챗 채팅란 옆에 본인들 채팅하는 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눌러버리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하는 주말 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